제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예, 오늘날은 이 내가 성공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지론이 아직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꼭 높은 자리가 아니라도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정말 충성을 다하면서 감당해 나갈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환난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이고 교회의 영광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냥 죄수에 불과하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방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갇힌 자이기 때문에 전혀 부끄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 또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이 그 누구가 알아주지 않는 자리이다 할지라도, 심지어 고난이 따르는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눈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영광받으시는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2절과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한 은혜의 경륜을 맡기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로 주신 경륜을 비밀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해한 하나님의 비밀을 이방인 성도들이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죠.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누군가에게 바르게 전할 믿음과 열심을 갖춰야 되는데요. 이 바울이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신비하다, 미스테리온이라다 아닙니까? 정말 신비할 정도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비밀을 바울은 깨닫게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5절, 6절에 보시면 바울은 복음의 권위와 진실을 강조하면서 비밀의 내용을 요약해서 전합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표현을 세 번이나 반복을 하는데, 이방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것, 곧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분열과 다툼 때문에 세상에서 복음이 후퇴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2절에 보면은 자신이 비밀의 경륜을 맡을 자격이 없는 지극히 작은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은 자격이 충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선택됐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일상과 사역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비밀의 경륜이 교회를 통해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드러났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영적인 실체죠.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풍성함을 목격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울,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려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갇힘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영광으로 삼으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받는 환난과 고난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가져오는 과정이 되기 때문이죠.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갇힌 것이니 그것이 영광이요 승리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주님은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이긴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버틴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위해서 그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누구가 알아주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심지어 고난이 따르고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광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울에게 복음이라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비밀을 품게 하시고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복음의 비밀을 그 복음의 경륜의 깊이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승리하며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